안녕하세요. 노래입니다. 오늘도 산에 왔고요. 오늘 이곳은 밤사이 비가 내렸나 봐요. 척척히 젖어 있고요. 상당히 습합니다. 지금 서서히 한번 올라가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엊그저께 삼지구 엽초 영상에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았어요. 제가 이름은 얘기 안 하겠는데요. 그분 창피할까 봐 제가 삭제를 했어요. 저한테 보호종인데 함부로 채취하면은 그거 저한테 단속 대상이 된다고, 예? 단속 대상의 자료가 된다고 분명히 저한테 댓글을 쓰셨어요. 댓글을 쓰실 때 확실히 알고 쓰세요. 제가 그 정도 상식 없이 그렇게 삼지구 엽초를 갖다 채취하는 건 아니잖아요. 언제 보호종에서 해제가 된 지가 언젠데 그걸 갖다가 어디서 인터넷에서 떠도는 걸 보고선 이제 와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지 마세요. 저한테 댓글을 달 때는 확실히 알고 다세요. 예? 제가 반박하고 창피를 주려다가 말았으니까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짧은 약초에 대한 상식으로 저한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셨죠? 예, 서로 기분 나쁜 거고요. 알고 댓글을 적으세요. 상대방이 기분 안 나쁘게 말이죠. 자, 오늘도 이곳 한번 올라갔다, 그리고 천천히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커다란 황철나무가 부러지고, 그 황철나무 부러진 데서 밑둥에서 들여 잔나비, 걸상버섯들이 이렇게 많이도 자라나네요. 우리 쪽에서 자라나는 거 봐요. 많다. 전나무가 부러지고 이렇게 소나무 잔나비 걸상버섯이 자라고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 어디 보자. 여기도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어디 볼까요? 한번 올라가 볼까요? 여긴 어떤가? 아유, 커다란 나무가 부러졌어요. 없습니다. 저기가 다고. 오늘 보이는 표고버섯마다 다 이렇습니다. 비를 잔뜩 먹고요. 표고버섯마다 상태들이 다안 좋아요. 저쪽에 나오는 표고들도 그러고. 비로 인해서 좋은 녀석들이 없네요. 이거 보세요. 물에 잦은 석이버섯들이 이렇게 보이네요. 어디 보자. 여기는, 와, 이게 석이버섯 봐요. 이 아래 석이버섯 진짜 많다. 엄청나게 많아요. 이거 석이버섯이. 와, 쫙이네. 석이버섯 많다. 다 물에 잦아가지고요. 따기도 좋은데요. 야, 이거 석이버섯이 젖어 있어서요. 이거 거저인데요. 그냥 딱이 딱 좋아요. 부러지지도 않고요. 부셔지지 않아가지고 너무 좋은데요. 한번 제가 보여드릴까요? 이거 보세요. 다 이렇게 젖어서. 아하, 좋다, 이런 건. 지금 높이가 1100이요. 1100 올라왔는데요. 이 능선이 너무 시원해요. 바람 부는 게. 마치 에어컨을 틀어놓은 것 같은 그런 바람입니다. 아까 올라올 때
너무 덥고 땀을 삐질삐질 흘렸는데, 여기는 너무 좋네요. 아, 바람이 어쩜 이렇게, 아, 너무 시원하다. 아, 시원해. 근데 비가 올것 같아요, 또. 금방 또 비가 내릴 것 같은 그런 날씨가 됐습니다. 지금 이렇게 높이 올라오는 동안에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었어요.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고. 아, 근데 지금 이 밑에 고리, 아, 이거 그냥 지나가려다가 여기 한번 내려가 봐야 될것 같아요. 아, 삶이 잘하기 참 좋은 고리지네요, 여기. 네? 삶이 잘하기 엄청 좋은 고리라서, 아, 여기 한번 보고 가고 싶어서 지금 내려가는 중이에요. 살짝 내려갔다가 살펴보고 그러고 가려고 합니다. 아, 아래가 분명히 뭐라도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자꾸 들어서요. 아이고, 여기에선, 어휴, 경사가 엄청나네요. 경사가 엄청나고. 지금 동물들이 지나간 길로 해서 가보는 겁니다. 요 주변을 다 살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지금요. 한번 살펴보면서, 주변들을 살펴보면서요. 그러고 다녀야 될것 같아요. 아, 날씨가 비가 올것 같아요, 근데. 안개 밀려오는 거 보세요, 저쪽에. 그냥 분위기만 좋은 것 같아요, 지금. 한참을 다녀도, 아, 보이는 건 없어요. 뭐라 그러죠? 자격. 자격만 보이고요. 분위기는 너무 좋은데, 어이구, 우와. 보이는 건 없고요. 아, 나무도 쓰러지고, 막, 산이 깊다 보니까요. 그래도 천천히 살피면서 한번 다녀보고요. 아, 이 표고버섯이 있으면 좋은데, 표고버섯이 몽땅 물을 먹고 채취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고. 아, 그런 이렇게 풀들은 쫙 깔려 있고. 분위기는 참 좋아요. 아, 한참을 다녀도, 아, 제가 잘못 봤나 봐요. 삶이 분명히 나올 것 같았는데, 삶은 안 보이네요. 삶은 안 보이는데, 아, 이쪽으로 해서 지나가야 되겠어요. 이게 이렇게 동물들이 지나갔네요. 일로 해서 내려가 봐야 될것 같습니다. 다른 데를 한번 더 찾아볼게요. 야, 이거 보세요. 와, 사구의 삶이 있어요. 사구의 삶 있고, 아, 이거 보세요. 여기 또. 이것도 사구의 삶이고요. 여기는, 이거 보세요. 산이 높다 보니까는, 이제 꽃이 피네, 여기. 분명히 삶이 있을 것 같더니, 근데 딱두 개밖에 없네요. 아이고, 이거 보세요. 전또 3인 줄 알고 왔더니 온갖 피해요. 아이 참. 한참을 다니다가, 아, 3이 또 보이나 했더니 온갖 피네. 에이. 아, 이거 보세요. 지금 얼마를 또 이동을 하다가 이렇게 3을 또 봤습니다. 우연하게 내려오다가요. 일로 내려오다가 봤어요. 이거 보세요. 아, 이 녀석은 이렇게 딸을 키우고 있네요. 이런 데서 이렇게 한번 더 찾아봐야 될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주변을 지금 한참을 다니다가요, 또 하나의 이렇게 삶을 봤습니다. 이 맺고요, 하나 사구의 삶인데요. 아, 상큼해요. 야, 이 딸 달고 있는 거 보세요. 와, 이 바위 밑에서, 이거 보세요. 돌 밑에서.
씨앗이 떨어져서 이돌 밑에서 아 기가 막히네. 야, 이렇게 관중들 밑에 자라고 있으니 안 보이죠? 또 자랄 수 있는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주변에. 근데 아 너무 못 찾겠어요? 이걸로 그냥 만족하고요. 저는 역시 삼은 아닌가 봐요. 어쩜 이렇게 이쁠까요? 시니아가, 아, 야, 너무 이뻐요. 세상에, 세상에. 딱 하나의 시니아가 있네요. 이 높은 곳에. 아, 참. 엄청, 아, 우거진 곳을 뚫고 나왔어요. 아, 막연. 손에 쐐기풀이 쏘이고 해가지고요. 하필 잡았던 게 쐐기풀이라서요. 아, 따가워서 혼났습니다. 물소리가 이제 들리네요. 저큰 계곡을 만나서 한참 또 내려가야 되는데요. 계곡까지 빨리 내려가 봐야죠. 이 옥장 난초 보세요. 옥장 난초도 있고요. 이렇게 어린애들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아, 옥자나무 같은 경우에는 자라는 데는 또 제법 자라고 없는 곳에서는 아예 볼 수가 없죠. 하늘에 보니까 비가 올것 같아요. 아, 이쁘다. 와, 이 단계 보세요. 세상에. 아, 이쁘다. 지금 산속이 어둡습니다. 금방이라도 비가 내릴 것 같아요. 그리고 비가 내린 후라서요. 아, 엄청 습하네요. 땀이 이제는 비 오듯이 떨어져요. 어둡다. 이게 뭐예요? 지금 가다 보니까 이거 보세요. 아유, 표가 벗어 나오는 거 보세요. 이거 봐요. 아니, 세상에. 이 계곡 옆에 이렇게. 아유, 표가 벗어 보세요. 세상에, 작은 것들이. 아이고, 얘네들은 성장을 못하네. 영양분이 없어가지고. 그래도 나긴 났어요. 아이고야, 세상에. 아, 이쁘다. 지금 이 계곡 주변으로 해서요, 아, 사슬의 나무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는 사슬의 나무가 많고, 아, 차가버섯도 자랄 수 있는데, 차가버섯들이 안 보이네요. 아, 차가버섯을 다니면서 이렇게 한번 보는데, 차가버섯이 안 보여요. 차가버섯이 분명히 자라기 좋은 곳인데. 아, 좋다. 예쁘다. 아, 너무 예뻐요. 참 예쁘다. 노루오진도 이렇게 있고요. 동이나무들도 있고. 아, 계곡이 참 예쁩니다. 예쁜 계곡이고. 아, 여기서부터 지금 얼마만큼 더 내려가야 될지 모르지만 끝이 없이 계곡이 펼쳐져 있습니다. 좋다. 비가 오기 전에 빨리 내려가야 되는데, 아, 이거 보세요. 너무 좋죠?
계상 모습 보세요. 아, 너무 높다, 근데. 너무 높은데, 계상버섯이 자라고 있어요. 지금요, 제가 먼 데서, 표고목인 줄 알고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보세요. 깨졌냐, 안 깨졌냐, 깨졌냐, 안 깨졌냐, 안 깨졌다. 안 깨졌습니다. 경화 써줘. 이 업들이요. 안 깨졌어요. 이거 가져갈게요. 이거 보십시오. 이렇게 차가버섯이 있잖아요. 분명히 차가버섯이 있을 것 같더니, 아, 하나가 이렇게 보이네요. 잘 생겼습니다. 산을 다 내려왔습니다. 여기서 한 10분 정도만 가면은 차가 있는 곳이고요. 오늘 표고버섯을 보러 갔는데 한 3일 비가 내리면서요. 비가 왔다 갔다 하면서 표고버섯 딸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물을 모두 먹어가지고 그래서 포기하고 가다가요. 괜찮은 곳에 삼이 나올 만한 곳에 한 1100m, 1050m 이 사이에서 다니다가 그래도 언제께 삼을 봤어요. 그러고 세 개의 삼을 보고 비가 올것 같아서 일찍 내려왔고요. 내려오다 보니까 사슬의 나무들이 많고 차가버섯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가지고 살펴보니까 차가버섯이 있어서 그것도 보고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자, 지금 영상 보실 때쯤이면 저는 내일 설악산 공룡 능성 쪽을 제가 오르고 있을 겁니다. 내일은 설악산 일반 등산을 한번 갔다 오려 갑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